6개월은 누구나가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. 진짜 급한가? 우리 안 됐어요! 어차피 괜찮아. 물은 흐르니까. 전화됩니다. 지금 한쪽 손으로 바닥을 짚고 나머지 한쪽 손으로는 균형을 잡고. 사실 여기서 일부가 쉽지 않거든요. 이게 샌드플라이나 모기나 뭐 이런 것들이 곳곳에 엄청 많기 때문에 한번 내리는 그 순간 진짜 벌집돼요. 벌집돼요. 엉덩이가. 여기는 내일 들어가야 되겠는데. 상태가 안 좋아서. 저게 현지인이지. 아. 누가 봐도 현지인이지. 이게 뭐 보여요, 이게? 어? 아 여보, 응, 여보 오셨어요? 이렇게 가야 된다. 원숭이다! 뿔 원숭이다! 뿔 원숭이! 어? 원숭이! 원숭이! 뿔 원숭이다! 뿔 원숭이! 급하게 당연히 그 우지 사오장. 백일이자 본인은? 우리 씨는 그냥 자연이 정글에 사는 사람 같지? 하전? 하전. 예. 힘쳤더니 귀여워. 랜더가 아유 점점 미쳐가는 거지.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? 네? 무슨 일 있으세요? 아니 없어요.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아니 이제 이번 벨리즈에서 제 도전이 10kg 체중 감량이었잖아요. 좀 예상의 변수들이 많이 생겼어요. 사실은 네. 이건 저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뭐 왜 가냐, 민폐다, 뭐 이런 건들 이제 가끔 올라와서 이제 보면은 사람인지라. 좀 속상한 것도 있어요, 사실은. 그 전까지는 진짜 버티기만 했어요. 버티기만 했고, 누구한테 이렇게 이 병만족한테 도움을 주진 못했거든요, 사실은. 이제 세 번째 오다 보니까, 이제 제가 느끼는 게. 여지껏 했던 건 다 실패였던 거 같아요. 야! 야, 웃자! 이게 제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있었던 얘기인데, 이걸 제가 이 도전장에다가
적어야지 심적으로 더 안정적이게 더 잘할 수 있어요.